그리고 서울대 민주 동문회, 서울대 ROTC 동문회 등 4개 단체가 모여서 긴급 공동 성명서를 낭독하는 자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기총회 참가 신청을 게시를 했다가 긴급하게 마감을 함으로써 많은 동문들이 정기총회에 지금 참가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총동창회 측의 꼼수이며 총동창회 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며 저희 단체에서 긴급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공동 성명서는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동창회장 협의회 부회장이신 이승종 부회장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긴급 공동 성명서. 정기총회 한 달 전 참가 신청을 마감한 총동창회의 폭거를 규탄한다. 특별회원인 그린 회원 등을 은밀하게 사전 등록시킨 박승희 사무총장을 해임하라. 박승희 사무총장을 지휘감독하지 못한 신수정 총동창회장도 사퇴하라. 서울대 총동창회는 오는 3월 15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일반 동문들 몰래 특별관리회원, 그린 회원 등을 은밀하게 사전 등록시킨 뒤 총회 참가 신청 접수 첫날 등록 마감을 공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신수정 총동창회장은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에 책임을 통감하고 특별회원을 관리해온 박승희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사무총장을 지휘감독하지 못한 신 회장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신수정 회장은 정기총회 등록 마감을 철회하고 일반 동문들의 참가 신청을 접수할 것을 요구한다. 총동창회 사무처는 일반 동문들에게 오는 20일 전으로 발행되는 총동창신문에 총회 공고와 함께 참가 안내 공지 사항이 나갈 것이니 그때 사전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안내해 놓고는 2월 15일 오후 전격적으로 등록 마감을 공표한 것은 불공정 행위를 넘어 40만 동문들의 총회 참석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사기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총동창회 사무국은 2월 15일 오전에는 일반 동문들의 정기총회 참가 신청은 총동창신문 공지 후 받겠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1일 이전 그린 회원 등에 대해 신수정 회장 명의로 우편으로 보낸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제21회 관악대상 시상식 개최 안내문에는 2월 28일까지 꼭 예약해 주시고 선착순 좌석 배정으로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며 참석을 독려하는 한편 사무처는 이들이 신청하면 그린 회원 명단 등재를 확인한 후 접수를 받았다. 총동창회 측의 이 같은 사기 수법에 사전 등록 신청 접수가 동문 제보로 들통이 나자 사무국은 허겁지겁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일반 동문들도 신청을 받겠다고 한 뒤 이날 오후 6시쯤 역시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마감되었음을 알렸다. 신 회장은 40만 서울대 동문들을 회칙에도 없는 특별 그린 회원과 일반 보통 회원으로 나눠 관리해온 치사한 작태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호텔이 아니라 모교 문화관 같은 더 넓은 장소로 총회장을 변경하거나 동문들의 입석 참석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앞서 박승희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이른바 그린 회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보낸 개별 우편 서신에서 전임 서정화 회장님께서는 총동창회가 성립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는 참여라고 적시하시면서 참여도가 높은 분들을 그린 회원으로 구분하고 사무총장 책임하에 정성껏 소통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수정 회장님도 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라고 적었다. 또 지난해 추석에는 예기치 않은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여력이 없어 그린 회원님께 명절의 예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고 말하면서 그동안 명절에 선물을 보내는 등 그린 회원을 특별 관리해 온 것을 스스로 밝혔다. 우리는 박승희 사무총장이 지난해 3월 그 어떤 공지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한 회장 추대위원들과 사발통문식으로 서로 짜고 현 신수정 회장을 추대하던 꼼수 수법과 너무나 빼닮은 이번 등록 마감 사태를 다시 한번 규탄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40만 일반 동문들과 함께 신수정 회장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불신임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9년 2월 16일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동창회장 협의회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정상 운영을 위한 모임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서울대학교 ROTC 동문회 이상입니다. 정기총회 참가 신청 접수를 오늘 2월 18일부터 재개하고 접수 방식을 개선 문자 메시지로도 접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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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총회 참석 인원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수용 인원을 늘리거나 장소를 넓은 곳으로 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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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수 핑계를 대지 말고 정기총회 현장의 테이블을 빼고 대신 의자를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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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는 간단한 도시락이나 샌드위치를 대체할 수도 있다! 있다!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일반 동문에게는 공지도 하지 않은 채 동창회장 명의로 보낸 정기총회 개최 및 신속하게 사전 예약을 하라고 권고한 안내문 서신을 보낸 대상자의 숫자와 명단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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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회원이라는 특별관리회원의 정체를 밝히고 명단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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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